여러분들이 오늘 공연 콘티를 이렇게 앞에서 곡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면 약간 그런 게 떨어져요. 그 공연에 대한 신비감이랄까? 약간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번 곡은 무엇일까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희도 스탠딩 공연이 아니면 막 좀 발라드도 많이 하고 싶은데 좀 스탠딩이니까 저희 특성이 이제 네, 해주세요란 말이 듣기 좋다고 했더니 계속 해주세요라고 하셔. 해주세요라는 말은 좀 그게 뭔가 부탁인데도 되게 기분 좋은 부탁인 것 같아요. 해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저희도 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스탠딩이 아니라 좌석 공연장 가면 막 어쿠스틱 공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튼 오케이. 아 이렇게 뜨거울 수 있나요 분위기가? 와 처음 봤어요 전 이런 공연장을. 이런 단독 공연을 처음 봤어요.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고고스타 단독 공연 한번 봤는데 되게 뜨겁긴 한데 이런 질척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. 그냥 내일이 없다라는 분위기였죠. 고고스타는 그냥 내일은 없어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내일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약간 낭만적이네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내 옆에 혼자 잠든 그대의 세간되는 작은 숨소리마저 속삭이듯 말하고 있네요. 잘 지내 잘 지내라고 이 밤보다 더 멀리 가려나 봐. 내 목소리도 닿을 수 없는 것까지 어색한 뒤척임만 봐도 알아요.
감사합니다.